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대에서 나이 60은 인생 최고전성기, 황금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많은 직장 생활, 자식들 뒤치닥거리는 골치 아픈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60대의 3분의 1이 매우 행복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35세 미만이 답했던 비율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인생 최고의 전성기이자 황금기를 좀먹고 갉아먹고 아사가는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성기를 아사가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복병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성기를 전성기답게 온전하게 최고의 행복감과 충만감을 갖고 누리고 싶으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 최고 전성기 60대를 갉아먹는 것들. 첫 번째, 체중 증가. 체중 관리의 문제를 청년들은 외모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중장년층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아시다시피 나이 들어가면서 신진대사는 더욱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불어납니다. 특히 60 이후 체중이 계속 불어나게 되면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대사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무릎관절에 무리를 주고 결국 행동이 더욱 굼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상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죠. 나이 들어 낙상 사고를 당한다는 것은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 범위 안에서 몸무게를 관리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벌어지고 있다면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살 빠진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 최고 전성기 60대를 갉아먹는 것들. 두 번째, 면역력 약화. 대체로 60세가 넘어가면 세균과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맞을 때도 60세 이상 성인들로부터 접종하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알 수 없는 피부병에 시달리거나 대상포진과 폐렴구균도 걸리기 쉽습니다. 대상포진 그거 꽤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백신을 꼭 맞아두는 게 좋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데 뭘 맞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백신은 전염이나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걸렸을 때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백신 접종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최고 전성기 60대를 갉아먹는 것들. 세 번째, 구강질환. 아이고, 난 태어나서 치과 한 번도 가지 않았어. 아주 이가 튼튼해. 뭐 이러면서 치아 건강을 자랑하시는 분들을 보곤 하는데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뭐든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거든요. 병원은 병 걸려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병 예방을 위해 미리미리 가는 곳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치아에 치석이 많이 껴있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냄새가 나고 입안이 건조해지고 치아의 위치가 변하거나 잇몸이 자주 부어오르고 한 거 먹으면 이가 시린 증상을 느끼신다면 치과 의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이에서 통증이 없다고 해서 튼튼한 이가 아니거든요. 치주질환은 치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생 최고 전성기 60대를 갉아먹는 것들. 네 번째, 불면증. 60대에도 매일 7시간에서 9시간 동안은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 괜한 사람에게 짜증내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면역력과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잠을 잘 자도록 돕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들기가 쉽지 않거나 또 잠들었다가도 일찍 깨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낮 시간에 수면 부족으로 처져 있으면 안 되고 밖에 나가 햇볕 쬐며 활달하게 걷기 운동을 해야 하고 낮과 밤이 바뀌지 않도록 낮잠은 가능한 짧게 자야 합니다. 불면증을 방치하면 우울증까지 겹쳐서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최고 전성기 60대를 갉아먹는 것들. 다섯 번째, 우울증. 노년기에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지만 그냥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 고통도 심하고 삶의 질도 곤두박질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불안감이 들고 아이들도 성장해 곁을 떠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친구들의 부음까지 듣게 되니 마음에는 늘 우울감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우울증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치매 발병과 함께 불면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인생 최고 전성기 60대를 갉아먹는 것들. 여섯 번째, 난청. 60대의 약 40%가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청은 가장 흔한 노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을 소리도 못 듣는 노인네라는 것을 티내고 다니는 것 같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력 나빠지면 안경 쓰는 것처럼 청력이 나빠지면 보청기를 끼면 될 텐데 보청기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를 마다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 TV 크게 틀어놓고 전화 통화할 때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왠지 언제나 화난 사람 같고 성격 고약한 사람처럼 보여 가족들조차도 멀리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보청기 차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고약한 노인네처럼 보이는 게 낫습니까?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 관련 서류들을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보청기를 꽂아도 종류에 따라서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 또 보이더라도 요즘 애들 이어폰 꽂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보청기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잘안 들리시면 보청기를 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이 들어 60대에 들어서면 하루하루가 더없이 평안하고 원숙해지고 자신을 위해 온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지만 이때마저도 우리는 도전과 복병을 만날 수 있는 것에 경계심을 놔버리면 안될 일입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도 좋은 일도 많은데 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겁주려는 듯이 이렇게 반갑지도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냐고 질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는 점을 첨언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인생을 산다는 것은 종합예술을 하는 것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경 쓸게 많다는 것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완벽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 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